바깥쪽으로 빼서 팔뚝을 배를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그러면 경구매 여기 살아, 이게. 여기 살아. 그 다음, 이 손, 같이 눌러, 이렇게. 여기 눌러. 앞으로 전진해. 머리 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네. 전진해서 눌면, 발끝에 지금 고금에서 지금 발목 쪽으로 이렇게 발목이 이동했어요. 지금 다리가. 이 다리가, 고금에 있던 다리가 지금 발목끼리 이제 발끝으로 발등을 옮겨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났어요. 이제. 이제 이 왼손으로 이 칼라를 잡을 거예요. 네, 칼라. 만약에 녹이다. 칼라가 없어. 녹이면 어떻게 하냐. 손바닥으로 여기 짚으면 돼요. 여기 짚으면 돼요. 이렇게. 네, 손바닥 짚거나 이거 칼라를 잡으시면 돼요. 이거 칼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지금 도복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쪽 팔꿈치 이 삼두박근 부분을 이 허벅지 부분을 밀어낼 거야. 이게 밀어낼 거야. 이렇게 밀어내고 여기 푸시할 거고 다리 들고 내 아랫배로 상대방 이 엉덩이를 밀어내요. 이렇게. 그냥 골반 살며시 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옆으로 오면 내 이 배로 이 부분을 밀어낼 거야. 이렇게 밀어. 여기를 밀었다가 다시 눌러. 눌러서 자, 반면 이 손이 나가면 안 돼. 여기에서 아랫배나 여기 골반 끝부분에다 팔뚝을 이렇게 대요. 그 다음 여기 잡아놓고 양손 이 손 같이 보조해. 이렇게 그래서 눌러 푸시하고 앞으로 머리 세우고 무릎이 앞으로 던지네. 이렇게 던지면서 약간 뒤로 눕는다 생각해. 푸시하면서 이렇게 눕는다 생각해. 그 다음 이 손 오른손으로 그림 잡고 타고 들어가. 이렇게 끝까지 타고 들어가. 타고 들어가고 이거 팔꿈치 부분을 밀어낼 거야. 밀어내면서 골반, 왼쪽 골반을 상대방 옆구리에 대고 나서 앞으로 미는데 이 다리가 뚝 떨어지면 안 돼. 뚝 떨어지면 이 발을 힘을 써서 밀어내고 다시 당겨. 이렇게 반반아. 그래서 오른손 팔꿈치를 빼서 이 손으로 팬츠를 잡고 이 허벅지가 가슴에 되게 좀 푸시해. 푸시하고 머리 세우고 옆으로 밀었다가 다시 눌러요. 그리고 다시 들어 다시 눌러 뜯으면서 자 이거 한 번씩